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21일 동안 바울이 성경 공부와 상담을 해주고 정착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베리아로 내려옵니다. 교회 설립만 해놓고 내려옵니다. 설립만 하고 내려와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21일 된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지금 우상도 끊지 못했는데,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여러 대 신앙생활해도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쉬지 말고 기도는 무슨 일이 꼭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거리를 주는 거예요. 왜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다는 게 뭐냐면 내 은혜를 채우지를 못하고 신앙을 채우지를 못하고 믿음을 채우지를 못하면 불안해요. 그러면 기도로서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렇죠? 이는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느냐면 다 끊으라고 주는 거예요. 필요없는 것들은 이 시간에 끊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식간에 성장을 하려고 보니까 이 마디마디가 성장통이 생겨져요. 내가 하는 일마다 불협화음이 나타나요. 빨리 잡아다녀서 키워야 되니까. 장로님으로 키우고 권사님으로 키우고 시우로 키우고 세상의 성공으로 키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키워야 되니까 막 양쪽에서 잡아다녀야 돼요.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감당을 했어요. 왜요? 데살로니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참으로 21일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감당했기 때문에, 감당을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